제3차 1000번째 새벽 기도회가 매일 새벽 본당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미래를 위한 저축이다라는 주제로 2024년 1월 13일까지 계속되는 1000번째 새벽 기도회에 성도 여러분들도 본당에 함께 참석하셔서 기도의 능력 받고 회복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2기 파라 임산부 교실이 5월 14일부터 매주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줌으로 진행됩니다. 임신하신 분이나 예정이신 부부를 초청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강의가 있습니다. 문의는 상담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차 성도 양육과정이 한기호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지도자 자질론을 시작으로 5월 11일부터 현장과 온라인으로 시작됩니다. 등록은 온라인 또는 비전센터 로비 등록 접수처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GTD 197기 여자기가 6월 5일 주일부터 6월 8일 수요일까지 빅베어 파인크러스트 산장에서 열립니다. 코비드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선착순 60명까지 모집합니다.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GTD 제17기가 5월 29일 주일부터 6월 1일 수요일까지 빅베어 파인크러스트 산장에서 열립니다. 스피리추얼 리더는 김황신 목사님, 렉터는 사라신 집사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창립 40주년 기념 축복성회가 세계력교회 담임 손연보 목사님을 모시고 본당에서 열립니다. 5월 19일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성회에 성도 여러분 모두 참석하셔서 성령의 능력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Musical King David.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가 천국을 향하여 메아리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왕. 창립 40주년 특별 공연 순수창작 뮤지컬 킹 데이비드 6월 17일 금요일부터 19일 주일까지 3일간 은혜교회 본당에서 공연합니다. 창립 40주년 기념음악회가 5월 13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비전센터 본당에서 열립니다. 은혜한인교회 40년 역사를 찬양을 통해 드리게 되는 이번 공연에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주일 예배 헌금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헌금은 본당 입구에 마련된 헌금함에 직접 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헌금을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년 동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올 수 없었는데 오늘 아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보니까 저희들도 좋고요. 섬기시는 분들도 너무 잘해주시고 게임도 잘하고 애들이랑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It's just really nice to have a community with our church to be able to get together. To have fellowship, to see the kids grow within the church, to have an environment where it's you know, friendly and also just glorifying God at the same time. So 음식도 있고 또 아기들 너무 놀 것도 많고 너무 잘 놀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